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 앞에 카메라 보시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보고 싶습니다 하면 이렇게 손 흔들고 인사하겠습니다.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매주 날로 더 잘해지시는 것 같죠? 네, 그 박수는 좀 더 크게 치는 게 좋으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랑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주중에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내용이 너무 재미있고 또 마음에 와닿아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직접 쓰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문장을 조금 다듬어 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거짓과 막말을 쏟아냈으면 주둥이를 마스크로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죄를 지었으면 어디를 가나 손을 씻고 소독하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을 올리고 살았으면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해야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리에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기록해야 합니까?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살 것이며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개미를 밟을 새라 발걸음도 조심 또 조심하고 진실하고 고운 말 골라서 하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만 노여움 거두시고 근심 걱정 없고 즐겁고 행복한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대로 살다가는 돌아버리겠습니다. 부디 여기서 멈추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들도 마음에 공감이 많이 되시죠? 네, 제가 사랑에 관한 말씀을 전한다는 걸 알고 보내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이 상황을 기가 막히게 잘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와도 참 잘 연결이 됩니다.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고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감흥 없이 지나갈 수도 있고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고도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 야 이거 언제 끝나나 탄식만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중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되는 어려운 시간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열고 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가까이 가야 할 사람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결단을 담아서 한 번만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 사랑 그놈 이 타이틀도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노래 제목인데요. 2009년 아비킴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늘 혼자 사랑하고 혼자 이별하고 늘 혼자 추억하고 혼자 도망치고 사랑이란 놈 그놈 앞에서 언제나 난 늘 빈털터리일 뿐 늘 혼자 외면하고 혼자 후회하고 늘 휘청거리면서 아닌 척을 하고 사랑이란 놈 그놈 앞에서 언제나 난 늘 웃음거리일 뿐 사랑해 널 사랑해 불러도 대답 없는 멜로디 가슴이 멍들고 마음의 문은 멀어도 다시 또 발길은 그 자리로 사랑해 또 사랑해 제멋대로 왔다가 자기 마음대로 떠나간다 왔을 때처럼 아무 말도 없이 떠나간다. 이러한 소가리를 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사랑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런 가슴 아픈 사랑 노래를 들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고 했죠. 주님께서 우리를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늘 주님을 멀리 떠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홀로 사랑하시고 홀로 가슴에 멍이 드시죠. 사랑이라는 그놈 앞에 우리 하나님은 참 처량하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완성이 되나요?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오래 참아야 합니다.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무엇을 견뎌야 할까요? 모든 것을 견뎌야 합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놀라운 가르침 아닌가요? 사랑도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사랑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힘과 감정으로조차도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본문이지요. 사도 바울이 사랑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었던 갈등 때문이었지요.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글로에라는 고린도 교회의 여성도가 당시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에게 우리 교회에 분쟁이 있습니다,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떠했나요? 분쟁으로 분파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 분쟁을 지적하기 전에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하며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해 거룩한 교회였습니다.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다양한 은사로 가득했던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가르침과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음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갖가지 다른 은사를 주신 분은 성령님 한 분이라고 강조하지요. 우리 몸의 지체가 다양하지만 지체끼리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몸을 돌보는 것처럼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다양한 은사를 활용해서 서로에게 덕을 끼치고 서로를 잘 보살펴주고 돌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12장의 마지막 절에 바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12장에서 많은 은사들을 소개합니다. 말씀, 믿음, 병고치는 은사, 능력,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바울이 더 위대한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서 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무엇을 소개하나요? 사랑을 소개합니다. 사랑이 더 큰 은사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장 위대한 은사라는 것이죠. 내용을 잘 아시지요? 우리가 방언을 하고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팔아서 구제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말씀 잘 모를 수도 있고요,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없고 힘이 부족하고 대단한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됩니다. 사랑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예언할 줄 모르고 방언할 줄 몰라도 됩니다. 사랑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언어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뉴욕 기둥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 큰 은사인 사랑을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을 소유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 내 가족도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잖아요. 매일매일 후회하지 않습니까? 아, 그때 좀 더 친절할 걸, 내가 그렇게 모질게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조금 더 예쁘게 말해줄 걸. 사랑하는 가족들도 내 힘으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더 큰 은사인 사랑을 구해야 하나님께서 잘 사랑할 수 있도록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서로 잘라서 싸우고 파당을 만드는 것보다 그냥 다 같이 조금 모자르고 서로 사랑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풍성해서 다투는 것보다 그냥 조금 모자라도 화목한 게 좋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화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랑도 성령의 은사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기독교 최고의 가르침은, 기독교 최고의 가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교회가 잃어버리면, 사랑을 성도들이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존경도 받지 못하고 칭송도 받지 못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물건을 필요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어려운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고 예배하며 교제했습니다. 성도들의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세상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찬했습니다. 아, 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멋있는데, 대단한데, 정말 위대한데, 칭송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신실했고 삶에는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모습을 지켜본 세상은 그들을 보고 감동했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로 더하여졌다 그랬습니다. 누가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여 주셨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중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과 또 하나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하고 반듯한 생활과 사랑 실천으로 세상도 감동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은 세상의 신뢰를 잃어갑니다. 교회 성도들이 자꾸 줄어듭니다. 신학교에 목회자 지망생이 없습니다. 문 닫는 신학교가 많고요. 저희 교단도, 장로교단도 한국에서 이번에 신학교가 전부 다 미달이래요. 무슨 뜻이죠? 자기 삶을 목회의 길에 던지는 젊은이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아마 목회자들이 있을까? 교회에 목회자들을 구하는 교회들이 많아지지는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교회 학교?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가 있지요. 교사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교회 학교 없는 교회 많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더욱 암울한 예측들이 많아집니다. 이미 암울한데 교회 미래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도 예배당에 오지 않고 가정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가정예배를 통해서 주일 성수나 신앙생활을 대신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의 성도들이 이 예배 공간에 치중한 외형적 교회는 점점 더 쇠락해갈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옵니다. 저는 이 기간을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거품 걷어내고 계시는 것 같다. 사랑이 아닌 교회에서 인간들의 성취물로 여겨졌던 모든 것이 모조리 다 걷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의 민낯을 세상에 공개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이 교회의 민낯을 보게 하셨는데 거기에는 사랑이 많이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자, 이웃 사랑하자 수년 동안, 수세기 동안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그 최대의 가르침을 과연 제대로 수행을 했는지는 한번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지상 명령,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결과를 지금 교회가 맛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교회는 신앙생활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며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저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 백성이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도 이 세상 사람입니다. 이 세상과 담쌓고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품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은 미국도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위상이, 크리스찬들의 위상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에 실패한 겁니다. 막무가내로 우리가 세상을 배제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의롭고 우리는 선택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끼리 너무 좋아했던 그 시간 동안에 교회 밖에서 세상의 칭송을 얻는 데에는 실패한 거예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았어야 했는데 한번 솔직히 여쭤봅시다. 우리는 성도들끼리도 소금과 빛의 사명에 성공적이었나요?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 교회를 향해 무엇을 요구하는지, 크리스찬들에게 무엇을 요청하는지 그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열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에게 거는 기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나 매주 교회 다녀, 나 교회 집사야, 나 권사야, 나 장로야, 나 매주 가서 이런 곳에서 봉사해 라고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낫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성숙과 사랑으로 세상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칭송을 얻고 존중을 얻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곧 코로나 1주년입니다. 별로 기리고 싶지 않은 1주년이죠. 방역 지침을 1순위로 광고한 지가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에게 참 감사한 것은 모든 분들이 다 불편하고 어렵지만 이 방역 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또 교회가 하는 방향대로 모두가 다 좋은 마음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신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세상은 이미 변했습니다. 변해가고 있는 게 아니라요, 이미 변했습니다. 집에서 학교 수업하고 있는 자녀들을 보는 부모님들은 이제 느끼실 거예요. 아, 이제 저게 학교구나. 변했어요. 실감이 나시죠? 이제 뉴노멀에 벌써 적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적응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다른 이들을 배려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너무 부족해요.
이 교회 건물 안에 있으면 병이 전염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뭐 교회는 안전해.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고위험시설입니다. 아시나요? 그렇게 분류가 되었어요, 뉴스에. 고위험시설. 마스크 잘 쓰고 오십시오. 들어올 때 열 체크하는 거, 그거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 잘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틈만 나면 손도 잘 씻어야 하고요. 마스크 잘 써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 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니까 나는 병에 걸리지 않아요, 목사님. 아, 예, 물론 하나님이 잘 지켜주시지요. 그래도 우리도 할 건 해야 합니다. 아멘을 안 하세요? 우리도 할 건 해야 돼요. 여러분, 저기 좀 멍청한 질문이지만 그래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불 위에다가 손 올려놓고 하나님 타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손이 안 타나요? 그건 바보예요. 그거는 미련한 태도이고 맹목적 신앙입니다. 자기가 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유, 뭐 국가가 교회를 강제적으로 탄압하고 제재를 하고 이거는 아니지. 물론 국가가 일관성 없는 근거를 가지고 제재를 가한다면 비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제가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세상이 협조 요청을 하는 거에 귀는 열자는 거예요. 우리의 이기적인 태도가 혹여라도 이웃사랑 실패로 이어지면 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얻지 못해요. 제가 1년 동안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방역을 하자는 거예요. 방역을. 안전하게 살자는 거고 건강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자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사랑하면 양떼들의 안전과 건강을 신경 써야 되겠습니까? 안 신경 써야 되겠습니까? 신경 써야 되죠. 목자가 양떼를 사랑한다면 그들의 건강을 염려해야죠. 더 나아가서 이웃의 건강과 안전도 염려해야죠. 죄송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 살던 방식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느끼시잖아요,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저는 직원들, 교회에서 섬기는 이들, 또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노년의 어른까지 다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가 질병 감염의 근원지가 되어서는 안 되죠.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혹시 병 걸려 죽으면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저는 순교할래요, 순교.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알겠는데 여러분, 그건 순교가 아니에요. 순교는 그런 게 순교가 아닙니다. 순교자들의 그 고귀한 피 흘림을 모욕하면 안 돼요. 순교자들이 어떻게 죽어나갔는데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 내 멋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 힘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주변에서 아이고 잘 가셨네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나요? 오늘 본문에서 사랑을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지난주에는 사랑이 뭐라고 그랬죠?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거, 그게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가끔 남편분들 중에, 아버지들 중에 그렇게 목소리 높이시는 분들을 봅니다. 아, 우리 집은요 제 마음대로 다 해요. 우리 집은요 제가 말하는 게 법이에요. 그럼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아, 저분 사랑이 없구나. 내 멋대로 다 하시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는 희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 이득을 포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치를 두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내가 아닌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의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 정도도 한 발자국 물러서서 양보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사랑할 준비가 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오 놀라운 주의 사랑,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찬송 불렀죠.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지요? 그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은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자기 자신을 내던지셨습니다. 기꺼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는 그 대가를 감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 옆에 가까이 두고 싶어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아들까지도 포기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사랑이 더 많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나요? 그러면 내 유익과 이익을 포기할 준비부터 되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남을 배려하지 않는 믿음은 독선이고 남을 의식하는 믿음은 위선이다. 남을 배려하지 않는 믿음은 독선이고 남의 시선만 의식하는 믿음은 위선이다. 아유 목사님, 그냥 대충 살다가 뭐 병 걸리면 그냥 죽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렴 제가 아이고 그래 잘 가셨다 그럴까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아 그래 잘 가신 거야 순교하셨어 그럴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죽지 마십시오. 사십시오. 왜 아멘을 안 해요? 다 죽을 건가요? 죽지 말고 사십시오. 죽을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죽을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서 살까를 연구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가는 거, 모임이 조심스럽고 방역을 해야 하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이웃사랑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것이고 타인의 안전을 위하는 것입니다. 사랑, 그놈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죠? 참아야 하고 내 이득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 그 어려운 그놈, 그걸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사랑, 어려운 그놈, 그 어려운 걸 해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